나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냐면 이 주식이 100% 수익이 날 수 있느냐? 나는 종목이잖아. 그렇다면 이제 사모으로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뭐 대형주보다는 개별주를 좋아하는데 개별주를 큰 수익 난 건 최근에도 뭐 한 1000% 이상 수익 난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보니까 그것도 한 3년 넘었더라고. 지금 상황에서 뭐 밑으로 빠지는 거 뭐 10%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아무튼 오르는 게 폭이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 또 지수 투자도 좀 언급해 주셨잖아요. 혹시 그 지수 말고요.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네. 지수의 많은 네네. 부분을 네네. 차지하니까 네네. 삼성전자를 좀 모아가는 건 좀 어떻게 보세요? 그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 거의 뭐 어떻게 보면 탑티어잖아요. 어떻게 보면 뭐 반도체 쪽에서도 전 세계 뭐 메모리 쪽은 탑티어고.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탑티어 하는 뭐 분야가 뭐 몇 가지 없잖아요.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좋다고 봐요. 근데 왜냐하면 이 탑티어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. 물론 뭐 뭐 메모리 쪽은 1등이지만 또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도 지금 뭐 비메모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핸드폰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이러면서 제가 봐서는 또 이재용이가 최근에 또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했죠. 원래 또 대주주가 의지가 중요하거든요. 대주주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는 보통 대주주가 상속 증여나 뭐 이 주가를 누르기 시작하면 못 가요. 아. 못 가는데 그 일단 주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신경을 쓴다는 거는 또 물론 그러고 또 실적이나 일시적으로 이제 반도체 공급망이 조금 줄어들면서 하락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 반도체 쪽은 결국은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물론 경기라는 게 물론 경기에 사이클링 업종이니까 뭐 거기에는 민감하죠. 거기에 주기적으로 빠졌다 들렸다 하는 거죠.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 반도체가 사이클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물론 지금 빠지는 시기니까 주가도 또 선반영이 돼서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. 많이 빠졌으니까 또 차트로 봐도 5만 원 전후면은 충분히 뭐 저점이지 않을까. 그리고 지지와 저항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메리트 있는 가격이 왔다. 메리트 있는 가격이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삼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을 들어요. 그러니까 요즘에는 삼성전자 관련된 콘텐츠 올리면 악플들이 너무 많아요. 4만 전자 된다고. 그렇게 이제 그렇죠. 한번 뭐 왜냐면 이게 또 9만 원대에 너무 신용이 많이 들어왔어. 근데 이제 그래요. 신용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다음 계속 지금도 신용이 잔고가 많은데 삼성전자가. 이제 결국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사줘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이 여기 안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단점이긴 한데 이제 물론 유재용이 IR 하고 또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실적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. 뭐 어쨌든 내년 상반기 1분기까지는 지금 안 좋은 걸로 예측을 하니까 또 6개월 선행하는 걸로 봐서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. 1분기 이후부터 움직일 수 있겠네요. 1분기 전으로부터 움직일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와온 거죠. 6개월 선행한다고 보면 뭐 12월 전으로부터 움직일 수 있는 거죠. 연말에 내년 연말에 가면 좀 괜찮겠네요. 괜찮을 그렇죠. 수 있겠네요. 저는 연말이 아니라 어쨌든 사인으로는 이제 보면 우리 이제 매수 사인은 최근에 나왔었어요. 삼성전자 하이닉스들이 나와서 네. 그래서 그거는 나와가서 그렇게 밀리지 않고 계속. 반등하고 있는 중이고 그걸 뭐 차트로 보여주면 좋은데 하여튼 지금 사인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. 그게 어디까지 이제 올라갈지 반등 구간이 지금 일단은 6만 원이 또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니까 일단 얘는 6만 원을 안착을 해야 또 추세선이 안정적으로 보여져요. 6만 원을 안착하느냐가 제일 문제고 지금은 5만 원 전후면은 그냥 사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. 5만 원 되면 뭐 어쨌든 저는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이 회사는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10만 원 정도 한번 가지 않을까요? 3년 정도. 3년 안에. 그러면 3년에 뭐 2배 정도 수익하면 괜찮은 거죠. 엄청난 수익이죠. 1년에 20% 이상 수익. 배당도 주고. 배당도 받고.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을 못 기다려요. 첫 번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, 시간을 못 기다리니까. 지금 당장에 보이는 이슈만 보려고 그러니까 못 하는 거죠. 그러면 나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냐면, 이 주식이 100% 수익이 날 수 있느냐? 나는 종목이잖아. 만약에 삼성전자라면 5만 원에 10만 원 갈 수 있는 종목이냐? 그렇다면 이제 사모으로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뭐 대형주보다는 개별주를 좋아하는데 개별주를 요게 개별주 중에 이게 100% 수익이 날 종목이냐? 아, 그럼 이제 따지시는 거예요? 따지고 들어가고 거의 확신을 가지고 사면서 떨어지면 이제 땡큐인 거죠.
떨어지면 땡큐라고 더 사먹는 거. 그럼 100% 지금 가격에 100% 수익이 난다고 사면 더 떨어지면 200% 300% 수익 날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늘려 있는 것 같아요. 예전에 이제 개별 종목들이 수익이 나서 뭐 100% 수익이 난 종목들이 다 원위치 이상 원위치나 아니면 더 빠진 종목들이 많아요. 그런 종목들 지금부터 뭐 사모으면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그 지금 주가에서 두 배, 100% 될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펀더멘털이 네. 그 정도는 이미 갖고 있다라는 걸 판단이 된. 그렇죠. 네, 판단이 된. 그리고 뭐 나만의 이제 분석 기법이 있는 거죠. 해서 네, 네. 아, 그건 또 이제 기술적 분석 외에도 재무제표도 보시고. 기술적 분석, 재무제표 뭐 여러 가지 뭐 다 보고. 그때 막 전화도 하시고 탐방도 하시고. 네, 네.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옛날에 여기서 왔던 네. 대제수심차 아, 뭐 그런 조건에 다 부합하는 종목들. 그러면은 만약에 100%가 그러면 한 뭐 최소한 3년 뭐 이렇게 5년 이 정도 보시는 건가요? 기간?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면 뭐 100% 이렇게 빠르면 뭐 1년 안에 나는 것들이 많지만 소형주는 가벼우니까. 그렇죠. 가벼우니까. 근데 보통 근데 해보니까 제가 평균을 해보니까 3년 이상이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렇구나. 큰 수익 난 건 최근에도 뭐 한 1000% 이상 수익 난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보니까 그것도 한 3년 넘었더라고요. 뭐 이 장에서 1000% 있나 수익이 수익 종목이 있어요. 이 장에서. 근데 있는데 텐베거네요. 텐베거. 네, 텐베거. 근데 그런 종목들도 보니까 3년. 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보면 3년 넘었다.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. 일단 3년에서 5년 정도는 충분히 막 내가 기다릴 수 있을 때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투기나 트레이더로 봐야 되는 거죠. 투기를 아니면. 그러면 처음에 살 때는 싸다고 판단을 해야겠네요. 그렇죠. 지금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늘려 있죠. 싸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이 회사가 일단 뭐 물론 기업 가치적인 것도 있지만 이 회사가 얼마를 주가를 내가 갈 수 있나에 먼저 접근해요. 그러니까 두 배. 우리 그래서 내가 두 배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그걸 하겠다가 우리 회사 우리 유튜브 채널도 두 배 지난 경제 팀이라고 하면서 두 배. 아, 그렇군요.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는 펀더멘탈적으로 네. 거기에 부합하는 3년 내 두 배 정도. 네. 지금 주가 수준에서. 네.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. 네네. 3년은 인내해야겠네요. 인내하면 뭐 있다 기회가 있다고 보죠. 아, SK 하이닉스도 비슷한 건가요? 뭐 그렇다고 봐야죠.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는 삼성전자랑 다르지만 뭐 사이클 클린 업종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 경기가 더 좋아지면 충분히 답을 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. 그럼 삼성전자가 뭐 두 배 정도 되면 진짜 뭐 한국 지수도 많이 오르겠네요. 그렇죠. 지수도 이제 거의 30%를 차지하니까 그렇게 전고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. 뭐 지수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겠지만 네. 어렵겠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그 펀더멘탈이 더 좋아져야 되겠죠. 좋아져야 되겠지만 그걸 좋아지면서 주가는 선반영을 하다 보니까 펀더멘탈이 좋아지기 전부터 주가는 올라간다고 봐야죠. 근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이제 펀더멘탈이 좋아지면 사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늦을 때가 많죠. 한 가지 좀 여쭤볼 게, 그, 위기론 같은 거 있잖아요. 네네. 삼성전자가 지금 위기다. 막 그래서 뭐, AR이 민수 못하면 끝이다. 막, 그런 게 막 자극적으로 나오는데, 과거에도 그런 위기론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, 지금의 그런 미디어에서 말하는 삼성전자 위기론하고, 반도체 위기론, 막 이런 거, 영업이 정말 문제다. 네. 전망 너무 안 좋다. 좀 비교해 보셨을 때, 어떠신 것 같으세요? 이게 왜냐면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, 이거 진짜 이 삼성전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?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삼성전자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진짜 경제가 거의 초토화 될 수도 있겠죠. 어쩌면 우리나라 경제의 30%를 차지하는데, 뭐 반도체 쪽이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보는 게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죠. 왜냐하면 모든 산업에 반도체라는 게 안 쓰일 수 없는 거고. 이제 가면 갈수록 뭐 더 고도화되고 더 좋아지고 뭐 로봇, UAM, 뭐 그다음에 가상화, 가상현실 뭐 등등 모든 것들에 이제 더 그러면 더 집약화돼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되고 이것들이 물론 삼성전자는 그런 초격차 전략으로 더 나아가고 있으니 뭐 제가 봐서는 물론 뭐 밑에 하위단에서 물론 뭐 중국에서 쫓아오고 뭐 쫓아오는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은 그 또 쫓아오는 부분은 버려야 되는 거죠. 버려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야 되는 거 나아가야 되는 거. 그게 1등이잖아요. 1등이 네. 1등은만 유지만 된다면은 이게 유지만 된다면은 근데 제가 봐서는 그게 향후 뭐 아직까지 내 눈에는 뭐 3년 5년 안에 이걸 탑티어를 누가 잡을 수 있냐. 제가 봐서는
물론 10년 후는 내가 못 내다 보겠지만 3년? 3년 안에 뭐 삼성전자가 탑이지 않을까 생각. 그러니까 이게 한번 비관론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뭐 미중 패권 전쟁 얘기 나오고 중국의 그런 기술 따라잡기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런 거는 이제 옛날에 그런 문제들과 삼성이 극복할 수 있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런 거를 막 얘기하면 정말 위협이 되는 것 같아요. 위축이 되고. 그렇죠. 이제 근데 이제 시장이라는 게 원래 안 좋아지면 또 악재들이 하는 거죠. 많이 나오고 오늘도 뭐 미국 시장을 봤을 때 또 사를 넷플릭스도 계속 악재가 많이 나왔잖아요. 넷플릭스도 악재가 나오는데 결국은 또 광고로 해가지고 그 연회비에다 월 구독료를 줄여주고 광고로 하니까 월 5,500원인가 아, 줄여서 그거 하면서 주가가 이제 또 이렇게 폭등. 아, 그렇구나. 네. 그래서 이 악재가 나오면 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를 또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는 거죠. 그렇구나. 결국은 기업은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거나 새로운 내가 앞서 나가거나 만약에 뒤처지면 문제가 되겠죠. 네. 항상 그렇게 앞서 나갈 수 있는 회사냐 아니냐, 남들이 쫓아올 수 있는 회사냐 아니냐, 뭐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뭐 꽤 있는 것 같아요. 뭐 1등 하는 기업들. 그런 것들이 많이 빠졌다면 눈여겨봐야 되겠죠.